안녕하세요. 저는 융합전공학부로 명지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융합전공학부는 흔히 알고 계시는 자율전공학부랑 비슷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 자율전공이랑 융합전공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융합전공은 2학년 올라가면서 본과 배정을 받을 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연계전공을 세 가지 과목 중 하나 선택해서 연계전공 과목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율전공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 정도가 있고, 둘의 공통점이라 하면은 1학년 때 자율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서 어떤 과가 나의 특성에 더 잘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시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성적을 1학년 때 챙겨서 2학년 올라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과백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 대학교들이 점점 자율전공학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율전공학부라는 거를 처음 듣고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학교에서 1년 동안 다니면서 느꼈던 자율전공학부, 융합전공학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융합전공학부의 장점은 대학교에 올라와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선택했던 과랑 안 맞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서 전과를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요. 1년 동안 생각해볼 수 있던 점이 융합전공학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융합전공학부나 자율전공학부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다른 학과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제가 생각하는 융합전공학부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학교 자체에 1학년 일괄 수강, 땡땡학교 1학년 일괄 수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그 땡땡학과를 지원하길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학과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 수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가 꼭 듣고 싶고 들어서 제 학과를 좀 더 확정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융합전공학부 자체에서도 융합전공학부를 입학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를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1학년 때 학점들을 다 계산을 하고 1학년 마지막에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원하는 학과를 적어서 내야 합니다. 그렇게 냈을 때 성적으로 위에서부터 잘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배정을 받을 때에는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를 적어서 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를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는 ICT융합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가 나눠진 상태로 인문 캠퍼스 안에는 정말 인문대 학생들만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ICT융합대학에서는 인문대 중에서도 공과 계열이 많이 느껴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합소프트웨어학부도 ICT융합대학의 한 소속인데요. 그 학과의 경우 전과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ICT융합대학의 경우 중간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과목을 졸업 직전까지 다 듣고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융합전공과 자유전공이 본과 배정을 받을 때, 지망을 적을 때 그 학과는 배제하고 적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학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가고 싶은 과가 인원 제한이 있는 과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에 가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면 본인의 학점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지망을 경영정보, 2지망을 디지털미디어학과, 3지망을 경영학과, 4지망을 행정학과로 적었던 것 같은데요. 경영정보학과를 1지망으로 적은 이후에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생과는 달리 공학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공 계열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저는 수도권 고등학교 남녀공학 일반고를 나왔고요. 영지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